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변압기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장이 오늘 완전 불장이죠. 실적이 굉장히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와주면서 지수의 상승이 좀 견인이 됐는데 변압기 쪽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내에 최대 사이클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있었던 변압기들의 교체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수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전기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조금 이제 수주 공시들을 보시면 뭐 대표적으로 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액에 한 150% 이상의 전체 매출의 150%의 수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수주 잔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다 엄청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사이클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도 변압기가 새로운 설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나는 만큼 변압기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신규 설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설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미국 쪽에서 21년 기점으로 변압기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해외의 기업들이 많이 나눔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일단 설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걸 선제적으로 수주로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보셔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처음 의견이 나온 섹터입니다. 변압기 섹터이고 교체 주기가 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재룡전기라는 기업도 굉장히 뭐 수주가 좋아지고 있어서 몇 군데 있거든요. 네 군데 정도가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겁니다. 그 안에서 좀 좋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들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1분기 매출이 61.6% 늘어났고 영업이익이 177%나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수주잔고들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동이나 북미 지역에서의 좀 견조한 수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이제 21년부터 해외로 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수요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좀 기대감들을 좀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변압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선박용 관련된 부품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력 부품들이.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선박도 수주 사이클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공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모잠비크라든지 카타르 관련된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터지게 된다면 이런 선박용 전력기기 관련된 매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관련된 부분들이 전년 대비했을 때 변압기 쪽이 71% 그리고 이제 선박용 쪽이 88%나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 기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수주잔고도 작년 대비했을 때는 45.2% 늘어났는데 이것도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가 나오면 그게 전부 다 장부가로 한 번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실적은 우상향 기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배전 시장 같은 경우가 중동 쪽에서 인프라 투자들이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중국 쪽도 2000조 이상 뭐 사우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변압기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시장이 눌리고 있어서 2차 전지만 가는 줄 아셨겠지만 뭐 다른 종목군들 뭐 은근슬쩍 52주 신고가 찍은 기업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변압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한 번에 슈팅이 나오고 나서 한 세 번 정도의 눌림이 있었고 단기 박스권 뚫어주면서 이번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러한 업황 자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적인 우상향이 지속이 될 예정이어서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손절 라인은 42,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저는 만약에 변압기 쪽이
단기적으로 요 정도까지 가격이 눌린다라고 한다면 업황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최대 사이클이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오히려 비중 확대의 가격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자오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